안녕하세요. 산지 출판사 신지훈 편집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임정현 작가의 장편 소설 해수해수입니다. 해수해수에는 이승과 저승에서 각자의 생활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해수와 해수가 등장합니다. 왕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저승사자 정해수는 12갑자 넘게 저승사자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깨비의 저승이처럼 수트가 잘 어울리는 저승사자이지만 어린 나이에 삶을 마감하여 여전히 10대의 외모를 지니고 있죠. 오랫동안 저승사자로 지내온 해수에게는 현대의 발전을 이룬 저승도 색다를 것 없는 풍경일 뿐입니다. 오늘도 해수는 맛을 느낄 수는 없지만 기분으로 즐기는 커피를 들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업무에 나섭니다. 한편 이승에 살고 있는 여고생 강해수. 해수는 숙제를 싫어하고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는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어린 시절 무당인 할머니에게 점을 배워 매일매일의 기룡화복을 점쳐보곤 하죠. 해수의 점에서 대흉이 나온 날은 버스도 놓치고 수학 숙제도 집에 두고 오고 매점에서 마지막 남은 피자빵을 집어들어도 지갑이 없습니다. 이렇듯 그녀의 점께는 언제나 신통방통. 가끔 불운한 날도 있지만 오늘도 친구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아온 세계도 세월도 다른 두 사람이 해수의 내림굿으로 인해 신장과 영매로 연결되고 맙니다. 저승사자가 신장이 되는 유례없는 사태에 당황한 해수와 해수. 감각마저 하나로 연결된 두 사람은 상반된 성격과 서로 다른 입맛을 지닌 탓에 바람잘 날 없이 티격태격. 게다가 귀신을 잡아먹는 귀신 악귀 일랑은 저승사자의 혼을 찢고 귀신을 흡수하여 힘을 키웁니다. 해수와 해수를 노리는 섬뜩한 눈빛. 베테랑 저승사자 해수와 천방지축 여고생 천무당 해수는 안팎으로 난무하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해수해수는 커피매니아 저승사자와 떡볶이 러버 여고생의 티격태격한 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각이 하나로 연결된 두 사람은 자신의 최애 음식 앞에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는 세계부터 성격, 맞는 것이 하나 없는 해수해수의 대립케미는 오컬트와 죽음이라는 소재가 주는 무거움을 한층 발랄하게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해수는 한국의 무당과 저승사자라는 전통 속성을 지니면서도 2020년대라는 배경을 반영하여 수트 있는 저승사자, 여고생 선무당 등을 등장시켜 트렌디한 오컬트물, 새로운 히어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승사자의 혼을 찢고 귀신을 잡아먹는 악귀 일랑과 해수해수가 벌이는 격렬한 사투는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이 저릿한 오컬트물로서의 역할은 물론 짜릿한 액션마저 선사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초보 무당과 저승사자 해수해수가 어떻게 힘을 합쳐 거대 악귀 일랑에 대항하고 성장해 나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산지니 부스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매니아 저승사자와 상큼발랄 여고생의 악령퇴치기, 해수해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